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장이 딱 열리거나 우리 시장 끝나고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게요. 예, 뭐예요? 유가겠죠. 예. 지금은 현재 다 플러스긴 한데 앞서서도 이제 김세원 연구원이 이야기를 해줬지만 상승폭은 약간 줄었어요. 예. 이게 좀 착시 현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국제유가가 3.59% 네네.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게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3.59%까지 올라와 있는데 얼마 전에 아침만 하더라도 1% 정도까지 상승폭을 줄였다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착시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왜 그러냐면 예. 어제 그 알제리 오펙 의장이 언급을 딱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 잘 될 건데? 라고 하자마자 갑자기 1% 상승하던 국제유가가 12% 뛰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그 시각 있죠. 네. 그 시각이 공교롭게 마감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제유가의 마감 종가를 보면 뉴스나 이런 것들 그 시청자분들도 찾아보면 플러스 6% 상승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좀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0% 정도. 그러니까 플러스 4% 정도에 끝나줘야, 그, 돼야, 그 아시아 시장에서 플러스 4% 정도 돼야 어제 미증시가 마감을 할 때의 종가였던 플러스 1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4%가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어제 미증시의 그 마감 종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 5시죠? 예. 그 시각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보합권 이 정도 그보다 지금 한 1% 정도 예. 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4%니까 그러네요. 예. 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국제 유가의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양호하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더 바꿔 놨죠. 예. 그러니까 우리 3월 달에 급락을 했을 때 당시를 보면 코로나 이슈가 부각된 것도 있지만 그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타났던 게 에너지 업종 신용 리스크. 네, 신용 리스크. 그러면서 시장이 아 큰일 났다 이제 세상 망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당탕탕 막 그냥 막 그때 막 다 떨어졌었죠. 예. 근데 그 계속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회사채 문제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때서야 반응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흐름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뭐 장중에 20% 2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었지만 그 뒤에 이제 월물이 딱 바뀌면서 한 2달러 정도가 더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그 보관 비용이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네,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현재 뭐 26달러면 예전에 급락할 때 그 국제유가로 보면 24달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착시 현상들이 많은 게 국제유가의 흐름이고요. 자,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일단 막 그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때 하락했던 요인 오펙에서는 감산 합의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러시아가 반대 갑자기 네, 안 한다고. 미국은 맨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유가 막 올리고 있는데 미국 쟤네들은 뭐야 막 증산해가지고 아 우리 뭐 그 세계 최고 1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금하고 막 뉴스 나오고 작년에 네, 그랬잖아요. 네. 과실은 이제 미국 셰일 기업들이 따먹는 거죠. 그게 이제 못마땅한 거지. 그래서 러시아가 나 이거 안 해. 미국이 감산한 같이 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 안 해. 지금도 같은 의견이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사우디가 야 그러면 나도 안 해. 해버리면서 이게 사실은 증산하겠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쿼터가 이게 쿼터제거든요. 네. 쿼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린 건데 이거 쿼터 합의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그만큼 이제 증산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그걸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뭐 한 30% 20%씩 폭락을 해버렸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미국 셰일 기업들 난리가 나니까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트럼프도 참 이상한 사람인 게 그래놓고서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만약에 국제유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너희들 관세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국제유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거, 그건 뭐냐면 보통 사우디로부터 유가를 수입을 하거든요. 원유를 네. 수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수입을 해서 정유를 돌리는 정유업체들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미국 기업들에 별로 안 좋죠. 정유업체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들. 이제 그래서 네.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어쩌저쩌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야 이거 우리는 미국은 수요 감소 이게 수요가 감소해서 우리는 공급 감소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어라고 했고, 엊그저께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도 당연히 그 나오죠. 국제유가 이렇게 빠지는데 셸 기업들 뭐 생산단가 $60 좀 뛰는 회사들이 다 가동 멈추겠죠. 그거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우리 감산했어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어제 그 장 초반에 한 아시아 시장에서 어제 뭐 4% 5%씩 네.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왜 1%밖에 안 올라갔었냐? 거기서 러시아가 한마디 했었거든요. 러시아가 이미 그 자연적으로 감산되는 거는 감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감산 정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감산에 같이 동참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감산 반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한 1% 정도 빠졌다가 갑자기 알제리 오펙 의장이. 근데 오펙은 일단은 원래는 계속 감산을 했는데 오펙 플러스가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러시아가 예. 문제인데 네. 러시아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아마 김세현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1000에서 1500만 배를 감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감산해도 지금 수요 감소가 2000만 달 배럴 이상이니까 네. 공급 과잉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거 2000만 배럴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까지 있거든요. 아, 거기까지. 아, 눈높이가 높아졌네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너무 기대가 커요. 장밋빛 환상에 네. 쌓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다가 만약에 그 러시아가 나 안 해. 아니면 뭐 좀 더 논의하고 야 다음에 논의하자라고 해버리는 순간 국제유가의 하락폭은 확대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지금 가뜩이나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출될 수밖에 없죠. 네.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고 그게 우리나라 한 11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밤 11시요? 예, 그때부터 예. 이제 새벽 정도에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니면 새벽까지 안 나온다라면 미국 정치 끝날 때까지 안 나온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회의에서 어쩌고 짝짝꿍 해가지고 미리 다 하니까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그게 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신규 네. 실업수당 청구권수 네, 네. 이번에 또 올라갈까요? 어, 당연히 올라가죠. 두 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지난번에 600만 명 이상의 네. 증가를 했잖아요. 그거야 이제 이동 중지가 계속 나왔었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또 나오는 것도 시장에서는 한 500만 명 정도 지난주보다 좀 낮아져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 주 같은 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동 중지 명령이 없었잖아요. 네. 일부 좀 그렇죠. 있었지만 네. 조금밖에 없었고. 네.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거는 내가 인터넷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600만 명이 하면서 이게 지난번에 뉴욕에서 딱 뛰면서 6배가 늘었대요. 그러면서 트래픽이 엄청나가지고 다운됐다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아씨 내일 할게. 딜레이 돼가지고 다 이번 주에 또 신청하는. 그래서 이번 주에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일부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그쪽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500만 명 이상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뭐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그 현지 시각으로 10시 예, 발언이 있거든요. 우리 시각으로 11시 예,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죠. 파월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26일 날인가 그때 발언 그 기자회견을 아 기자회견에 인터뷰가 좀 있었는데 네, 네. 그때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더 확산이 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을 언급을 하는지도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뭐 특별하게 야 이제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겠지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 하지 하긴 지금은 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크게 좀 문제될 만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말 세 가지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코로나 네. 확진자 수. 자 이전에 트럼프가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엊그저께 봤을 때 이게 4월 15일 날이 피크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4월 11일 날로. 앞당겨졌네요.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앞당겨졌고요. 그 치사율 같은 경우도 사망자 숫자도 계속 증가를 하면서 이것도 당겨졌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그 8월 4일 날 기점으로 해서 그게 최고치니까 네. 이게 9만 5천 명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6만 명으로. 그러니까 점차 안정이 돼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야, 4월 말이면 경제 재개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쉽지가 않죠. 그랬다가는 난리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 사례가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제 경제 재개 기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요즘에 올라오는 건데 그 흐름이 계속 될까라는 데 있어서는 고개를 갸우뚱. 왜 그러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요. 치료제가 없는 이상에서는 이거 풀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흐름 자체가 크게 이제 감소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좀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 기대는 기대일 뿐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건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맨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점쟁이가 좀 돼주세요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좀 기다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